네,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2020년 주역점 띠별 운세를 올리다가 댓글을 다 닫았었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무리한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험한 댓글이 좀 많이 상당히 올라왔었거든요. 좀 고민을 하다가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댓글이랑 이거를 다 닫았었어요. 이 주역점 운세만요. 왜내 거는 안 올려주느냐. 아직 2020년 안 왔습니다. 제가 좀 황당해서 무슨 유료 상담도 아니고 그냥 운세잖아요. 거기에 막 기를 쓰고 달려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동안 이걸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지금 빠진 운세들이 좀 몇몇 개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곧 9월이 되기 전에 조금씩 짬이 날때 올려보려고 이제 운세를 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펼친 운세는 어느 분 거냐면 69년에 태어나신 기우년 닭띠생 분들입니다. 예, 닭띠생 분들 운세는 점잖고 예의가 바르신 분들만 계실 걸로 기대를 하고 운세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펼친 부분은요, 지금 삼각대 다리가 나와서 죄송한데 이 각도가 잘안 잡아지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물이고요. 요거는 불입니다. 예, 주역점에서 이한 해의 운세를 제가 던졌더니 예, 수화 기재 그리고 이건 석삼자를 해서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삼효라고 읽어요. 예, 구삼효라고 읽는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 같아요.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이 2020년 경자년이 시작이 되면서 69년생 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수화기재는 사실 그거예요. 먹구름이 몰려가다가 뜨거운 열기를 만났을 때 이제 그제서야 비가 와요. 물과 불은 원래 상극이지만 네, 물만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극이 되는 오히려 이 상극이 되는 불기운을 만나서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룬다. 그제서야 결승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그만큼 수화기재는 굉장히 고마운 뜻이죠. 그리고 이 수화기재는 제가 아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고생도 시작이란 뜻이에요. 어떤 새로운 것을 열기 위한 나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닭띠분들, 특히 69년생 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가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화기재를 뒤집어 보면은 제가 연습장을 하나 지금 꺼냈거든요. 조금 옮기고 저 이상한 손기술 안 씁니다. 어떤 분이 손기술 쓴다고 댓글도 얼마 전에 적으시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손기술 써서 제가 뭘 얻겠어요. 뭐 누가 몇백 준다면 모르겠는데 타짜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요게 주역으로는 수화기재라고 하는 그 괴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음양을 뒤집게 되면은 화수미재라고 하는 괴가 돼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지금 자리가 뒤바뀌는 거죠. 근데 화수미재는 아예 정반대 뜻이 있거든요. 화수미재는 말 그대로 아직 내가 목표한 곳으로 달성을 하려고 하면은 많이 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닭띠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하면은 희망이 아직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가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2020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를 하실 수 있는 해고 그리고 이 스타트라는 것은 내 삶에서 뭔가 틀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스타트가 된다는 거죠. 잘안 보이시죠? 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 주변인 정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흐름은 제가 주역 타로 카드를 펼치긴 할 건데, 주역 타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주역 괴가 사실 중요해요. 네. 말씀드린 소화기제가 나왔습니다. 소화기제는 이제 달이 찬 거예요. 고생이 끝났습니다. 2020년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좀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 내가 지금 하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역 타로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해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역 타로를 좀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얼굴보다 제손 위주로 나올 수 있도록 핸드폰 각도를 낮추었습니다. 예, 또뭐 얼굴이 안 나온다, 뭐 얼굴을 좀더 들고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낮춘 거고요. 제가 장비가 좀 갖춰지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런 거예요. 예, 제 얼굴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 보시면 돼요. 제가 가끔 제 얼굴 드러내고 찍거든요. 이거는 카드를 좀더 보시라고 제가 배려한 부분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6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다른 카드로 또 6장을 뽑을 겁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얘는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이걸로, 예, 이걸로 또 6장 뽑을게요. 네, 기우년생 69년 닭띠분들입니다. 자, 카드가 모두 나왔고요. 예, 이건 주역 타로이기 때문에 일반 타로, 서양 타로하고는 달라요. 3개월에서 1년 이렇게 보는 짧은 타로가 아니거든요. 우선은 2020년 운은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예, 음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저는 절기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력 2월 5일부터 아마 이제 입춘이 시작이 될 거고 3월 5일 경집까지는 인월입니다. 예, 그래서 양력으로 첫 달이죠. 2월 5일부터 3월까지에 요 걔는 뇌산속가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내 눈앞에 있는 거 먼저 신경을 쓰래요. 멀리 너무 내다보지 마시고 1년 계획 막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2월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자금이 부족한 일이 있으시면 그 일만 일단 신경을 쓰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네, 뇌산속가라고 하는 것이 뇌는 천둥번개이기 때문에 산은 멈춰 있는 부분이라 아마 앞달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2019년 11월, 12월, 1월, 이때 아마 어려움 있으신 분들은 요 2월 달에는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네,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 들어오는 3월 달 운이죠. 요거는 수풍정이라고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 몸담고 계신 일, 손대고 있는 일, 이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엮여 있습니다. 같이 마시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수풍정은. 지금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달은 내가 들은 대로 말하고, 내가 먹은 대로 말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달이죠.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사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은 3월달에는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몰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그릇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4월달 볼까요? 4월달에는 앞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고비가 한번 있겠네요. 이거는 수상권이라고 하는 괴상이거든요. 방해물이라든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예,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부정적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닭띠분들은 기본적으로 선견지명이 있는 띠예요. 예, 닭띠분들은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촉이 있으시기 때문에 4월달에 소소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4월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2월, 3월에는 무리하게 지출을 하지 마시고,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 4월 달에 좀 치이는 일이 많을 거예요. 무리한 이직은 4월에 하시면 좀안 좋겠죠.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이동들은. 그리고 5월도 보겠습니다. 5월에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인데, 산수몽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직 그것을 거머쥐기에는 실력과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택사항에 놓였을 때, 무리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5월달 들어와서 6월 초까지 일어나는 기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린아이가 태양을 거머쥐려고 하는데 태양이 너무 크죠? 내 몸만큼 커요. 그림을 보시더라도. 몽매하다라고 하는 몽을 써서 산수몽이거든요. 아직 그 꿈을 꾸기에는 내가 어리석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2, 3, 4, 5월달 했고, 이제 6월로 보겠습니다. 6월에는 지금 보시면 수천수라고 하는 괴상인데요. 수천수는 기다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라는 뜻이에요. 뭘 준비를 할까요?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지금 매출이 올라야 하는데, 그게 선뜻 눈에 빨리 오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란 뜻이에요.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한달 만에 실력이 차오르진 않죠. 한달 만에 금전적인 능력이 차오르지도 않고, 한달 만에 피드백 받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 3, 4, 5, 6월 달 했고, 7월입니다. 7월에는 운이 괜찮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괴가 잡혔고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는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이 천이 하늘건인데, 이 하늘 위에 태양이 떴어요. 이 태양은 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기도 합니다. 큰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큰 뜻이 있다는 의미고, 지금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7월에 슬슬 가닥이 잡힐 거예요. 이때부터 일이 풀립니다. 7월부터. 괜찮네요. 그리고 8월에는 이제 달리는 시기입니다. 8월에는 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천풍고라고 하는 괴인데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잘안 보이시죠? 요 그림이 서로 지금 탐닉하는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이제 에디티드라고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8월에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천풍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괴를 보시면은, 맨 밑에 초요만 음이고 나머진 다 양입니다. 다 좋아요. 겉보기도 매우 좋고, 달릴 수 있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할수 있고, 이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8월에 아주 활활 타오르는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 흠이 있죠? 음이 있습니다. 음이 하나 이제 먹은 건데, 천풍구에서 다 좋긴 좋은데, 너무 이제 이게 일이 될지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은 면만 본 나머지 단점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소소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어떤 회사를 발견했는데 이직을 하고 싶은 회사가 발견됐는데. 지금 있는 곳보다는 너무 연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화려한 거죠. 거기 가기만 하면 일단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서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셔야 하는데 그때 아마 눈이 흐려져서 잘못 보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가, 요거는 무슨 괴냐면 산풍고라고 하는 괴인데요. 잘안 보이시죠? 조금 더. 산풍고입니다. 산풍고는 아래로는 바람이, 위로는 멈춰져 있는 산이 위치해 있는 괴인데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어떤 어리석은 말이나 언변으로 인해서 후퇴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9월엔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9월엔 가을인데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죠.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생활 전선에서 조금
퇴직서를 내시고 사직서를 내시고 아니면 병가를 내신다거나 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9월에. 그리고 10월입니다. 한번 위기가 왔었지만 10월에는 또 요거는 활의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월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활의사업은 본인의 고쳐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입으로 딱딱딱딱 씹어서 고쳐야 한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월에.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월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잡을 일들은 10월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입니다. 11월에는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요. 천은 하늘이고 화는 태양입니다. 나와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내가 데려오거나 즉 채용을 하거나 내가 사업가라면 혹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내 편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11월입니다. 내 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12월입니다. 12월에는 풍수원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것이 풍수원이고요. 풍은 바람이고 수는 물입니다. 해갈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민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드디어 눈 녹듯이 사르르르 풀리고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은 11월에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입니다. 양력으로. 양력으로 1월 초부터 2월까지는 리위화라고 하는 괘가 나는데 이것은 위아래가 모두 불이고요. 12월에는 가을에 있었던 이 위기를 넘기고 이제 또 달리십니다.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실 거고요.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하반기에는 가을에만 좀 주춤을 하시는 거고, 봄에도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만, 이 위기들은 다 지나갑니다. 12월에는 웃으실 거예요. 특히 12월부터 1월 초까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사위로 물론 이제 보기는 했는데, 조언을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약간 높이는 것은 혹시 이 마이크에 너무 저음으로 녹음이 돼서 잘안 들리실까 봐 약간 목소리를 세우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혹시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딱한 장만 뽑아볼게요. 조언에 대해서. 많이 뽑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자, 제가 조언괘를 뽑았고요. 이 좋은 부분은 수레둔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수레둔은 물 아래에 천둥번개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수레둔은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레둔 자체가 뭐냐면 이제 새벽하고 똑같아요. 새벽하고 똑같고 2020년에 내가 뭘 노력을 해서 무엇을 더 잘해낼 수 있을까? 뭘더 조심을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 수레둔이라는 개는 지금 있는 겪고 있는 일 자체가 더잘 되기 위해서 더잘 되기 위해서 잠깐 아픈 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고 계신 거죠. 이거 지나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2020년에 어떤 대인관계 때문에 이혼을 겪으신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정리하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떠나 계시는 직장이 있는데 거기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운이 아니고요. 다음번에 더잘 되기 위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나의 이 겪어야 하는 일들이 오기 위해서는 성공은 실패가 있어야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2020년 운세를 닭띠분들 또 봐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재미삼아서 봐주십시오. 너무 잘 맞다 싶어서 어떤 분 운세를 들어보셨다가도 그분이 또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하늘의 운이랑 그렇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 나쁜 것은 뱉으십시오. 그것이 운세를 보는 진지한 제대로 된 옳은 자세입니다. 이 운세를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모두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띠의 운세를 또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